네. 인생이 좀 제가 뭐 성공한 거는 아니지만 인생이 성공한 것보다는 행복해지는 게 더 좋지 않나요? 저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거에 주안점으로 하고 있고 큰 변화는 몸이 일단 좋아집니다. 그죠? 몸 좋아지면은 옛날에 그렇잖아요.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육체 이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네. 삶의 철학이 바뀌어지더라고요. 과거에 보지 못했던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으로 바뀌고 게으러지는 게 또 부지런해지고. 아니 그러면은 그 몇 킬로 정도 뛰면 이제 그 중독성에 빠지게 되는 건가요? 마라톤이란 게 물론 42.195가 풀코스지만 이게 뭐 10킬로를 뛰어도 사실 뭐 마라톤으로 볼 수 있고 네네. 좀 그렇지 길이가 좀 이제 예. 들쭉날 짝 수 있잖아요. 몇 킬로 정도 뛰면은 예. 이 달리는 즐거움에 빠져서 예.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건가요? 그게 정확한 답은 없죠. 뭐 네. 네, 없지만 보통 한 15킬로에서 20킬로 넘어가면은 네. 하프 코스. 네. 그러니까 풀코스의 반이죠. 1.097km 킬로미터를 뛰면은 그 희열을 느낍니다. 오. 중장거리 코스거든요. 그리고 풀코스 뛰면 네. 그 말을 표현을 할 수가 없네요. 그 예. 정도예요? 예. 그럼 다이돌핀이 네. 옵니다.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 엄청난 쾌락을 맛보지도 못하고 다 죽는 거네요. 네. 20km씩 뛸 일이 거의 없으니까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기왕 태어난 거 책에도 적었지만 시캔도 와이나미 그것도 하고 그녀도 하는데 나는 왜 못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아마 저보다 더 잘 뛰실걸요? 네. 하시면은. 네네. 그 작가님 책에서 인상 깊었던 게, 이제 그냥 내가 뭐 운동을 한다 하면은, 진짜 뭐, 특히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운동화도 바꿔야 되고, 운동도 하고 내가 이제 시간도 많이 내가지고 뛰어야지 하는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달리기를 계속 하셨더라고요. 네. 이게 굉장히 좀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짜투리 시간을 이용을 많이 했죠. 시간이 없죠. 왜냐면, 저녁에 약속도 있었고, 그레처와도 만나야 되고, 또 조직이 있다 보니까, 제가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예. 짜투리 시간을 어떻게 이용했냐면 화장실 갈 때 좀 빨리 볼 일을 보고 그거는 근력 운동이죠. 마라톤을 네. 위한 스쿼트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마라톤을 위한 준비 운동이죠. 근무지 안에 보면 계단도 있잖아요. 네. 건물이니까 네.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시간을 정도 5분은 볼 일 보시고 한 5분 정도는 그렇게 하면은 근력 운동에 도움이 되고 또 주말 같은 걸 또 이용을 많이 하는 게 좋죠. 핸드폰 보고 좋아요 구독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그거보다는 내 몸이 안 좋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나가서 바람을 쐬고 오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걷기보다는 저는 땀을 좀 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해봐서 압니다. 강력 추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땀을 흘리면 이제 막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씻어야 되고 이러니까 네네. 이게 상당히 부담스럽고 되게 좀 하는데 거부감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들은 없으셨어요? 저는 좋은 걸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걸 못 느끼겠더라고요. 네, 오히려 좋은 점이 더 많아가지고 한 시간 동안 짜투리 시간에 네. 점심시간을 또 이용을 했죠. 제가 스포츠타월을 가지고 와서 점심시간에 은행 같은 경우에는 탈의실이 여성들 탈의실밖에 없거든요. 네. 남자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탈의실 이용도 못하고 양복바지 그대로 입고 뛰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아까워서 12시에 뭐 예를 들어서 간다. 그럼 제가 오히려 방파제를 한번 제가 그쪽 건물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오히려 방파제 거리 10km 거리만큼은 안 되지만 제가 주변 거리를 합쳐서 한 10km 정도를 만들어가지고 그 코스를 네. 한여름에도 한 32도 되는데도 달렸습니다. 남들은 좀 미쳤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그런 생각 안 들고 남한테 피해 안 준다면은 네. 제가 좋아하는 거 해도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을 이용해서 갔다 오면 제가 조금 더 5분 한 30초 좀 넘게 하면은 한 시간 내로 들어오거든요, 10km. 네. 50분 정도의 거리를 뛰고 와서 제가 화장실 잠깐 들려서 세수하고 가지고 온 스포츠 타월로 몸을 닦고 일을 해도 크게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약속을 많이 정하잖아요. 뭐 친한 사람들하고 약속도 해야 되고 약속 장소에 갈 때도 네. 한 30분 좀 일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가용 이용하지 말고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요새 대중교통 잘 돼 있잖아요. 네. 세계에서 제일 잘 돼 있는 게 손꼽는 데가 저 한국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이용하냐. 버스를 타고 가서 혹시 버스를 이용한다 그러면 대중교통을 한 세네 정거장 전에 내리세요. 내려서 친한 사람과 갈 때는 운동복을 입고 가세요. 네. 오히려 좋아합니다. 아, 이 사람은 부지런하게 운동을 하고 있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오히려 좋게 생각하죠. 그래서 말 그대로 서로 좋은 거죠. 또 올 때도 그런 식으로 또 오고요. 네. 또 지하철을 탈 때는 기왕이면 제가 환승역을 이용합니다. 좀 일찍 나갔으니까. 환승역에는 보면 계단이 상당히 많죠. 그 계단을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 그것도 공짜지 않습니까? 헬스장 일부러 돈 주고도 가는데 그렇게 이용하면 헬스장은 돈 주고도 뭐 3일 정도 가면은 안 하잖아요. 부담 가지 않게 네. 하시는 게 좋다. 그래야 오래 합니다. 계획 없이. 마라톤 그 8년 동안 하시면서 부상 같은 거는
한 번도 없으셨나요? 어떠셨나요? 부상은 제가 대회 기간 중에 앞에 사람이 서는 바람에 제가 넘어지고 첫 풀코스 뛸 때 그랬습니다. 네네. 그래도 너무 아깝더라고요. 포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양말을 벗어서 그 무릎에 동요 메고 네. 그렇게 뛰었습니다. 풀코스를. 처음 뛰는 풀코스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발에 맨발을 넣어서. 맨발로. 그렇죠. 그렇죠. 맨발로. 네. 맞습니다. 네. 그때 딱 한 번 이제 뭐 부상 입으시고 나머지는 없으셨나요? 저는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그 10km 때 네. 흉부 통증이 제가 의욕이 넘쳐서 좀 빨리 뛰다 보니까 네. 그걸 제가 왜 느끼냐면 제가 좀 잘 뛸 때 그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한 42km 뛸 때 옆에 있는 친구가 엄청 빨리 뛰더라고요. 막 100m 달리기 하는 것처럼 뛰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1km는 못 가서 그냥 포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래 뛰다 보니까 이게 시행착오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흉부통증이 와서 다행히 돌아갈까 말까 하다가 아까 말씀대로 제가 똥꼬집이 있다 보니까 걷다가 쓰다가 해서 57분 안에 돌아왔습니다. 네. 그럼 좀 부상 없이 좀 달리기 하는 방법, 마라톤을 하는 방법 있을까요? 네. 부상 없이 달리기는 개인차가 조금씩 있겠지만 저는 달릴 때 연습을 할 때 말씀드릴게요. 연습을 할 때는 처음부터 많이 긴 거리를 달리지 마시고요. 욕심은 과유불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1km 정도 가겠다. 근데 1km도 못 가겠다 그러면 가다가 한 800m만 다 하고 오세요. 그 다음에는 900m. 그 다음에는 1km.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가세요. 네. 약간 땀이 맺힐 정도로.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부상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음식도 잘 먹어야 됩니다. 저는 뭐 크게 가리지 않고 먹었는데 음식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네. 영양소도 섭취를 해야 됩니다. 보충제도 먹어야 되는데 시중에 뭐 마라톤 영양제도 있고 보충제도 있거든요. 네. 근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원래 박사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1940년도 태어나셔서 1991년도에 미국 노벨 의학상 노미네이트 오르신 분이시거든요. 네. 예. 그분은 또 건강 프로그램을 라디오와 TV에서 하셨는데 1일 평균 네. 3천만 명. 와. 3천 명이 아닙니다. 3천만 네. 명 시청을 할 정도로 네. 상당히 인기가 좋았던 거죠. 그 내용을 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분이.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죽은 의사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뭐 안 하고 이거 아니라 의사들이 그 미국이죠. 의사들이 본인의 이익만 추구하고 진짜 돌봐야 될 환자를 돌보지 않는다. 경고의 메시지를 위해서 그런 그 제목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제가 좀 감명 깊었던 거는 우리가 좀 마라톤과 관련되는 거니까요. 네. 땀을 흘리잖아요. 땀을 흘리게 되면 필수 영양소가 네. 60가지가 밖으로 나간답니다. 빠져나간답니다. 그 중에서 뭐 단지 칼륨이나 이런 게 아니라 셀레늄 들어보셨어요? 네. 네. 셀레늄 빠져나가면 신진대사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셀레늄이 부족하게 되면 그 결핍을 메꿔야 되는데 영양제로 보충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미네랄은 그렇죠. 아시지만 요새는 미네랄이 무기에서 유기를 좀 바뀐다든지 해줘야 되잖아요. 네. 미네랄이 부족하니까 영양제로 보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충을 해야 되는데 만약 보충을 못한다. 그럼 심근증이라는 심장 이상이 옵니다. 네. 심근증으로 인해서 심장 마비가 오는 거죠. 그 마라톤 대회를 하다 보면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축구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심장마비로 그렇죠. 심정치료 오죠. 그건 네. 많이 보잖아요. 그죠? 네. 그 진짜 멀쩡한 분이고 건강관리 잘하시는 분이 죽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리고 우리 사실 90가지의 그 미네랄을 매일 먹어야 되는데요. 네. 근데 그 하나라도 결핍이 되면 10가지 질병이 생긴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네. 아, 좀 이제부터라도 잘 먹어야 되겠다 그런 책을 보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근육 운동도 중요합니다. 이게 10km나 5km 정도는 가능하지만 42km 뛰려면 근육 운동 있어야 되거든요. 너무 많은 근육도 좋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근육은 있어야 되는데 계단 오르기라든지 뭐 언덕 오르기라든지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 내용 해줘야 되고 스쿼트 코어 운동이라든지 철봉이라든지. 참 제가 철봉 하나 최근에 새로운 도전을 했거든요. 네. 그거 안내해드릴게요. 기적의 철봉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진짜 제가 싫어합니다. 저 그 생각도 못 했는데 네. 6개월 전에 철봉을 집에 돈도 얼마 안 듭니다. 뭐 굳이 머신 살 필요 없고요. 문에 다는 철봉 아시잖아요. 네네. 그거 달아놓고요. 수시로 매달리는 거예요. 저 보면은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세트 몇 개 하라 하잖아요. 네.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수시로 자주 매달리는 게 횟수가 중요하다. 자주 매달리면은 제가 한 개도 못 했거든요. 네. 6개월 전에. 네. 지금 제가 몇 개 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몇 개예요? 최대로 땡기면 22개까지요. 아,
야, 그 설명 쉬운 게 아닌데, 그 진짜. 네. 기본 제가 15개 합니다.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렇게 계속 수시로 매달리면 제가 자신합니다. 그 확신합니다. 제가 해봤습니다. 뭐 제가 특별히 특수한 게 아니잖아요. 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철봉 처음 사서 매달리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6개월요. 6개월? 예. 6개월 만에 이제 0개에서 22개. 예, 최대. 땡기면. 네. 뭐 컨디션 좋아요. 15개는 평균을 합니다. 자랑하고 다닙니다. 네. 아, 그 대단한 겁니다. 아, 예. 그렇게 매일매일 달리시니까 지금 매일매일 15km씩 달리시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네. 예. 인생이 좀 제가 뭐 성공한 거는 아니지만 인생이 성공한 것보다는 행복해지는 게 더 좋지 않나요? 저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거에 주안점으로 하고 있고 큰 변화는 몸이 일단 좋아집니다. 그죠? 몸 좋아지면은 옛날에 그렇잖아요.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육체 이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네. 네. 삶의 철학이 바뀌어지더라고요. 네. 과거에 보지 못했던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으로 바뀌고 게으러지는 게 또 부지런해지고 이렇게 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되게 지분하게 일어나기 싫잖아요. 근데 달리고 싶다 생각하면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떠냐? 그날 이제 뛰고 왔다. 그러면 샤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럼 되게 시원합니다. 일반 샤워하고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그리고 물 마시는 것도 차원이 다릅니다. 먹는 김에. 일반 축구, 저도 축구도 해봤지만, 축구하고 난 뒤에 물만 하고, 마라톤 21km 42.19 뛰면은, 한번 뛰어보십시오.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는데. 아, 근데 그 42.19 뛰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처음에 41km 네. 제가 뛰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게 시간이 약이라고 하잖아요. 네. 하셔야 됩니다. 나는 뛸 수 있어, 뛸 수 있어. 계속 하다 보면 42km 어느 정도 자기도 모르게 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철봉 얘기했잖아요. 네. 자기도 모르게 와 있습니다. 그러면 남들은, 야, 저거 왜,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하는데, 저는 지금 대단 안 하거든요. 괜찮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내가 작가님의 그 책과 영상을 보고서, 아, 달리기 좀 해보면 한 것 같은데? 생각 들었어요? 그러면은, 제일 처음 뛸 때는 몇 킬로를 추천하세요? 제일 처음에요? 예. 그것도 개인 체질이나 뭐 자기 그거에 따라 다르잖아요. 몸, 네, 몸 그쵸, 그게 따라. 예, 예. 그 정답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유튜브에나 나오는 분들은 뭐 5킬로 뛰라 10킬로 하는데, 그거 정답일까요? 저는 정답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 몸 그 기준이. 네. 뛰어보고, 아, 내가 이거 뛰어보고 이까지가 가능할 것 같다 하면 그까지 뛰세요. 더 이상 뛰지 마시고. 남들은 5km 했지만 나는 3km 밖에 체력이 안 돼. 네. 그럼 3km만 뛰세요. 만약에 그걸 억지로 5km 뛰었다, 그럼 안 하게 됩니다. 생각 마인드가 바뀌어요. 그죠? 내가 기분 좋게 해야 되잖아요. 뭐든, 그죠? 뭐 공부도 그렇고. 기분 좋게 하는 거는 밤새 해도 안 지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나가면은 절대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 겁니다. 혹시나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저한테 저 책 앞에 메일이 있거든요. 네.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가 네. 소스를 드리겠습니다. 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40km 뛰게 꼭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혹시 마라톤을 저로 인해서 네. 하시게 되면 10km든 15km든 21km든 42.19든 네. 조금 힘들더라고 걸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완주 못합니다. 완주 할 수는 있죠. 계속 걸어가면 되니까. 네. 어떤 분들은 40.19를 9시간, 11시간 뭐 이렇게 뛰는 분도 걸어가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근데 아신지 모르겠는데 교통 통제가 풀립니다. 그러면 이제 인도로 다 완주하시긴 합니다. 그거 좀 감안하셔서 하시면 되고 절대 그 힘들더라도 걷지 마라. 그러면 완주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잘 뛰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나는 천천히 뛰는 게 더 힘들다. 고 하세요. 저도 아직까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서부선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뛰니까 살맛납니다의 저자 이종우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네,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